오늘 미국 대선 이야기, 특히 트럼프 이야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김지훈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중간에 갈 뻔했어요. 서로 뭐 잘생겼다 뭐 얘기하고 중간에는 뭐 이름까지 바꾸고. 아니, 나 표정 봤거든. 아, 이 오빠들 봐라. 네, 그게 아침, 정말. 그게 아침 저 방송 트렌드입니다. 잠 깨우려고 그러신 거죠? 네, 우리 김지훈 박사님 좀 자주 좀 오세요. 네. 아니, 너무 바빠. 요즘에? 네, 너무 바빠. 아, 요즘에 그 또 라디오 진행하시고. 라디오 진행하시고. 네. 개그맨 시사 프로 또 하시죠. 네, 네. 그 세계는 지금이죠. 아, 또 이 네. 우리 신과 함께와 이 끈을 놓지 않으려는 저. 어? 아, 그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그렇죠. 자, 우리 사실 그 김준 박사님을 정말 많은 방송사에서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한번 좀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 그 많은 유혹의 손길을 다 뿌리치시고 또 저희와의 의리 이거는 정말 저희가 높이 사지 않을 수가 없는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일찍 하는 데가 없어요 방송을. 그리고 초를 치시네. 자, 그나저나 아까 제가 네. 폼페이오가 경고를 마지막 네. 경고를 날렸다. 그리고 오늘 아마 통과되겠죠? 네. 통과되겠죠. 네. 안 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네. 어떻게 보고 아, 전인대에서 네. 네. 당연히 뭐 당연히 되는데. 네. 근데 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을 작년 11월에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그걸 이제 보면은 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는 홍콩에 뭐 특혜를 주던 거, 관세 특혜 이런 거를 박탈한다는 부분만 강조가 되고 있는데 네. 그거 말고 그러니까 제재 같은 거, 네. 네, 생션을 한다라는 부분도 있고. 아, 그 지금 얘기하는 법은 미국 의회에서 네, 미국 의회에서 네. 거. 그리고 또 뭐 비자를 주는데 좀 까다롭게 군다는 거.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또 이제 이란하고 북한하고 뭔가 있을 때는 그 같이 또 생션에 들어간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여러 개가 있어서 저는 일단은 제재부터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뭐 네. 틀릴 수도 있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쉽거든요. 제재부터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국 대우를 완전히 없애는 거는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미국이 지금 거기 가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네. 살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미국에도 경제적인 어떤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한을 좀 주지 않을까 언제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제재 같은 거는 이제 그 중에 몇 명이 이제 뭐 그 중국 관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해갖고서는 자산 동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덜 부담스러우니까. 미국 내 자산 동결이요? 네. 아, 그게 덜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 정도면? 안 근데 뭐 그거를 최고 그거를 비교해보자면 네, 비교를 하면은 사실 그거보다는 재무부에서 들어가는 게 조금 낫죠. 네, 겁주기도 좋고 그런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근데 이게 작년부터 사실은 중국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인권법 네. 통과하기 전부터 네. 네, 홍콩 시위 막 격화되고 이러니까 아. 그때 이미 하려고 그랬고 옛날에도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2003년도에 네. 네. 근데 2003년도에 참 묘한 것이 그때 이제 홍콩에 사스가 있었죠. 아, 예. 예. 그래서 근데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나와서 한 사스에도 예, 불구하고 불구하고. 아. 예, 그래서 못 했었어요. 그 마카오는 그리고 2009년도에 이미 했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때를 노리고 있었다 중국이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 근데 지난해 워낙에 그 시위가 강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고 이제 밀어붙이는 거인데다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 세계에서 막 주목하면서 또 서방 세계에서 굉장히 뭐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이슈를 서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정서를. 네. 왜 네. 서양 사람들이 홍콩에 대해서 저렇게 그 집착을 하나. 홍콩이라는 곳이 일단 영국이 가지고 있다가 네. 약간 자본주의를 거기다 심어놓고 돌려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민주주의를 시켜준 것도 아니지만은 예.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있던 게 지금 중국한테 넘어갔는데 이게 중국한테 먹히느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홍콩이 이제 중국식으로 완전히 먹혀 들어가서 중국이 한 일부가 되고 네. 민주주의 체제가 지배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랄까 자유주의 그 질서가 균열이 확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위기감을 갖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정신들이 없잖아요. 네. 노렸죠. 사실. 아, 지코가 석자인데 뭐.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애매할 거예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작년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좀 코로나 때문에 정신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분통은 터지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할 텐데 홍콩도 홍콩이고 사실은 대만도 굉장히 문제예요 지금. 대만도 대만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8월에 이제 중국이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이미 뭐 군사훈련을 상당히 위협적인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만 해협에서. 그래서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지금 남중국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네. 우리가 정신없는 사이에 네, 많은 네, 일이 네.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제 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정말로 뭔가 군사적인 격돌이 있게 한다면 대만 해협이 되지 않겠냐라고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대만 해협.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조금 약간 프럭시로 쓰긴 하겠죠. 막 전면적인 뭐 전투 막 이런 것보다. 뭐. 어쨌든 뭐 긴장은 굉장히 고조될 가능성이 네. 있네요. 어차피 이게 주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네. 그리고 김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그 지켜내야 되는 서방의 입장에서 보면 홍콩은 양보할 수 없는 약속은 지켜야 된다. 네. 2047년인가 뭐 그때까지잖아요. 네네. 네. 근데 지금 2020년밖에 안 됐으니까 27년 전에 뭔가 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오늘은 뭐 홍콩 얘기를 하려고 모신 건 아니고 미국 대선이 이게 4년 전에는 거의 모든 외신은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이 대선이 어떻게 되냐 또 뭐 이런 얘기로 거의 네. 지금 아예 없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네. 네. 미국에서도 거의 없어요. 미국에서도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아니 바이든은 뭐 두 달 만에 나왔다며 집에서 대선 후보가 너무 나이도 많고 네.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하여튼 미국도 소식이 거의 없죠. 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 경선도 사실 좀 일찍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샌더스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좀 조용한 것도 있고 근데 뭐 지금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네,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이제 뭐 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니까 예.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거 평균적으로 항상 보거든요. 아, 추세적으로 쭉 네. 방향은 네. 밑에 방향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2월 그때쯤에 가장 피크 찍었을 때가 한 46, 뭐 7, 뭐 이렇게 갔었는데 평균적으로 네. 지금은 네. 한 42%대로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33%를 굉장히 오랫동안 봤었어요. 제가 네. 1년 넘게 봤었는데 그래서 42가 나오니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추세가 내려가는 아, 추세. 콘크리트가 조금 균열이 있는. 조금 균열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통계를 합쳐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무의미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대선이라는 게 우리처럼 뭐 득표를 다 일일이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 주에서 얼마나 얻느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주들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사실 그 세 개만 가져간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뭐 아무리 그렇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제 이길 거다. 지난번에 그 대선 결과에 좀 비춰서 본다면 예. 근데 그 세계에서도 지금은 어쨌든 바이든이 계속 이기는 걸로 나오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한 달 전에 봤을 때는 이기는 걸로 나오긴 하는데 수치가 조금 뭐랄까 좀 만족할 만큼 혹은 안심할 만큼 크지는 않다고 봤어요. 왜냐면은 뭐 한 2%, 3%, 4% 이런 네,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뒤집어질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가 높게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 네. 세 주에서. 근데 최근 들어서는 5% 이상으로 조금 더 벌리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플로리다 같은 데에서도 바이든이 지금 우위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플로리다는 사실은 트럼프가 지면 상당히 불리한 곳이죠. 그런데 이 지금 코로나가 타격을 미친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격이 있을 수가 있는 게 거기 노인 인구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죠. 리타이어해서 네. 이제 뉴욕 살다가 추운데 있기 싫다고 가는 사람 많죠. 네. 그래서 거기 노인 인구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망자 수라든지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간 주이기도 해요. 네. 네. 그리고 하나 흥미로운 주가 애리조나. 애리조나? 네. 왜? 애리조나가 이제 전통적으로 공화당 주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조사를 해본 것 중에서 보면은 한 번도 트럼프가 이기지 못했어요. 바이든을. 예. 그래서 아리조나주가 사실은 약간은 변해간다는 얘기는 지난번부터 있기는 했어요. 예. 그래도 여전히 공화당이었는데 일단은 히스패닉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지금 이제 작고한 맥케인 상원의원 네. 네, 약간 워낙 좋아했잖아요 아리조나 같은 사람들이. 공화당인데 네, 같은 공화당이지만 굉장히 결은 다르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이 트럼프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그래도 뭐 아리조나도 뭐 한 뭐 3% 많아봤자 2% 이 정도 차이였는데 지금은 뭐 7% 이렇게 차이가 나게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뒤집힌 적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유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새 이제 또 보면은 뭐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곳도 예전에 오바마가 사실은 가져갔었는데 그 다음에 예. 이제 트럼프가 가져갔죠. 네,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곳도 지금 바이든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니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이게 뭐 폴롬버를 얘기하기는 조금 일러요. 이게 컨벤션 다 끝나고 컨벤션 끝난 다음에 또 한 2, 3주 지난 다음에야지 이제 진짜 숫자가 조금 믿을만하게 네네. 나오긴 하는데 추세로 봤을 때 트럼프가 이기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 폴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네. 그거는 조금 유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트럼프는 매일 보잖아요. 매일 보죠. 특히 코로나 그 백악관에서 계속 나오니까. 네. 근데 바이든은 거의 두 달 동안요. 얼굴 한 번도 못 봐도 이번에 메모리얼 데이 때 마스크 네, 까만 마스크 거 쓰고 선글라스 끼고 나온 거 처음 봤거든요. 네. 저 양반 어디 아픈가 그런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고.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안 보여. 솔직히 뭐 선거 또 이런 거 전문가시니까 네. 아니 뭐 유권자한테 얼굴을 보여야지 뭐 노출빈도라고 하나요? 뭐 그게 없는데 그렇게 유리한가? 근데 이런 이제 디제스터 재난 재해가 있을 때는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수권자가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이건 그러니까 뭐 I'm in charge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네. 내가 맡아서 하는 그렇죠. 일이잖아. 그러니까 네. 리더의 모습을 보일 네. 수 있는. 근데 매일 나오긴 하는데 트럼프가 나와서.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거든요. 아. 네, 오히려 지금에서 지지율이 사실 떨어지는 거는 나와서 네. 큰 소리치고 그리고 안 맞고 틀리고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네. 자꾸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먹지 말라는 오히려 이게 약 먹고. 네, 네. 이상한 약 먹는다 그러고 뭐 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썩 좋은 효과를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은 사실 지금 나와서 할 게 없어요. 네. 트럼프를 물론 까고 뭐 이러면 좋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딱히 막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현 상황에서는 네. 약간 일단락이 된 다음에 나와서 내 트럼프 비판하고 뭐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그때는 이제 몰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사람들 막 괴롭고 정신없는데 나와서 같이 비판해봤자 그렇게 득이 될 건 없어요. 아, 그래서 건강한 오바마를 시킨 건가? 그럴 수도 건가? 있고. 근데 오바마가 사실 굉장히 조용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하고 싸운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일단 물러난 다음에는 이거는 뭐 나는 이 뭐 나의 비즈니스 아니야 그러고서는 그게 맞 예 사실 그게 또 맞기도 네. 하고 약간 전통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편지 남겨놓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래서 오바마가 등장을 해서 트럼프를 깐 거는 거의 처음이 아니었나 이번이 물론 이제 우회적으로 살짝 비판한 건 있는데 아니, 근데 트럼프가 걸었잖아요 11일 그렇죠. 아 트럼프는 늘 걸죠. 근데 근데 그것도 되게 드문 경우긴 해요. 네.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막 계속 그냥 뭐 이름 거론하면서 막 네. 비판하고 이거 코로나 자기 그러고. 때문이라고 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네. 오바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빡칠만 하죠. 왜냐하면 네. 비교가 되는 게 물론 미국에서 막 발생이 많았던 건 아니지만 에볼라가 있었잖아요. 오바마 그렇죠. 때는 정말 컨트롤 잘했었거든요. 네네. 오바마가 예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칭찬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물론 에볼라하고 코로나하고는 굉장히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통제도 못하면서 그러고선 나를까 나 때문이라고는 이번엔 진짜 좀 화가 날만하죠. 전국적인 재앙이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오바마가 이렇게 나와서 약간 각을 세우면 네. 그게 민주당한테 도움은 됩니까? 오히려 그 예를 들어 오바마가 다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오바마한테 예를 들어 집중이 되는 게 바이든한테는 혹시 마이너스는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잠깐 들더라고요. 되게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오바마가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지만 또 네. 싫어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싫어요. 약간 트럼프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성정이라든지 뭐 지식 수준이 비슷한 게 아니라 그 피규어 자체가 디바이시브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백인들한테는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괜히 막 너무너무 미운 사람 중에 하나가 오바마예요. 대통령을 인정하기 싫은. 싫은. 네. 그래서 그 등장 자체가 이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결집을 불러일으키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최근에 무슨 뭐 결과 같은 여론조사가 정확히 어디였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보면은 오바마에 대한 이제 호감도가 한 55%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무리 높아도 지지율이 네. 45% 넘기 힘든데 그런 걸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래도 오바마가 아직까지는 이제 영향력이 나쁘지는 네. 않다. 특히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뭐 살짝 그 뭐랄까 보수적이긴 한데 트럼프가 좀 싫고 옛날이 그립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필이 가능하죠. 그게 그러니까 바이든한테 이렇게 가냐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서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네. 오바마의 어떤 그림자 속에 계속 있는 듯한 느낌. 아니 대통령을 발견했으니까. 예. 네. 근데 또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 오바마가 나타났다 한다면 어쨌든 이제 두 집단을 끌어올 수는 있어요. 흑인 그리고 젊은이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없잖아요 바이든이 아, 별로 그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빨리 많이 나와서 투표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뭐 한 20, 30대한테는 그래도 아직 오바마가 그래도 끝발이 좀 있으니까 도와준다 그러면은 이제 확실히 도움은 좀 될 거고 그 흑인한테 바이든이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은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그렇겠죠. 게 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도움이 확실히 될 테니까. 본인은 싫긴 하겠죠. 그래도 어쨌든 아무리 오바마랑 친해도 내가 후보인 거 뭐 자기가 하는 말보다 오바마가 하는 말이 더 대서 득필 되니까 별로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이기기 위해서라면은 뭐 나쁘진 않다라고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스케줄이 어떻게 되죠? 양당이? 지금 뭐 아직 프라이머리가 남았어요. 민주당은 6월 2일에 이제 상당히 좀 많은 프라이머리가 미뤄지고 한 것들이 네. 쪽이 있어서 그걸 치르고 뉴욕도 아마 그때 하는 것 같은데 뭐 근데 사실 뭐 끝난 거니까 예, 이제는 전당대회가 있죠. 전당대회는 네, 8월에. 8월에. 네.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이 그 일종의 그 우편 투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직접 네. 나가서 투표하다가 우리 4.15 총선처럼 완벽하게 할 수 있겠냐? 어?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사실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가서 직접 하려면 그래서 우편 투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비화가 돼가지고 트위터하고 저 트럼프가 싸우고 네. 뭐 네? 트위터에서 이렇게 뭐지 네. 페이크 뉴스 이런 네. 비슷하게 그거는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나요? 우편 투표를 하면은 사실 이제 민주당 우리가 민주당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 학생이라든지. 또 이제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에서 네네. 일하고 있는 네. 좀 약간 젊은 계층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직 레지던스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라든지 뭐 옛날에 살던 집에 돼 있는데 좀 멀리 떨어져 와서 아, 일하거나 네. 이제 공부하거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못 가겠네. 못 거기서 가죠. 투표는 어떻게 가? 미네소타에서 하와이를 어떻게 가겠어요? 투표하려고. 네. 20대 초중반 뭐 이런. 예, 네. 그런 애들은 이제 거의 다 뭐 메일인이라든지 그리고 메일인은 이제 조금 이제 빨리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미 마음이 정해진 애들도 많고 이제. 그 앱센티죠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좀 유리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시비를 좀 거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저 그런 거 없으니까 뭐 사전 투표, 부재자 투표. 사전 투표 있어요. 있어요. 네, 얼리보팅도 있어요 다. 네. 근데 그런 게 대체적으로 보통 진보한테 조금 유리하게 나온다. 유리해요. 어느 나라. 뭐 한국도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고 이번에 미국도 사실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그게 싫은 거죠. 네, 트위터가 작년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워낙에 이 SNS를 통해서 페이크 뉴스라든지 이게 많으니까 특히 이제 페이스북이 가장 많은 플랫폼이었고 네. 그래서 트위터가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좀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잭 도시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트위터는 정치 광고가 되게 많은 플랫폼은 아니에요. 예. 왜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트위터는 몇 자 안 되는 안에 거기다가 이제 글을 써야 되는 거라서 트럼프가 많이 해서 그렇지. 네. 그리고 뭐 정치 광고로 벌어들인 돈도 뭐 0.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약간 플렉시처럼 트위터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또 페이스북 보란 듯이 이제 저쪽은 안 그러니까 주커버그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약간 경고를 날린 건데 개인적으로도 아마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트위터에서? 네. 지난번에 무슨 딱지 붙이고 그러지 않았네. 네? 혹시 그 저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네. 아까 좀 해주셨는데 지난 대선 때도 여론조사는 뭐 트럼프는 완전 참패였잖아요.
완전 참패까지는 아니었고요. 아, 하여튼 그래서 이제 샤이 뭐 트럼프가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네.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혹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가 별로 없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샤이 트럼프는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현직은 샤이가 없다고들 봐요 보통. 아 현직은 네. 샤이가 없군요. 네, 현직인데 뭘 샤이 할 그러니까, 필요가 없죠 네. 사실은. 아. 네,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총 득표수에서는 힐러리가 한 300만 표 가까이 앞섰죠. 근데 이제 굳이 뭐 그쪽을 변호를 하자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 대한 여론조사가 한 달 이상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걸 캐치를 못 해냈던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컸고, 그 세 주가 합하면 선거인단 수가 46개예요. 근데 그 세 주에서 나왔던 그 득표차를 보면은 10만 표도 안 돼요. 제가 기억하는 한 5만 표 정도 됐나, 5만 표도 안 됐나 이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상당히 가성비가 좋게 이겼죠. 네. 럭키 했네, 럭키 했어. 네. 네? 근데 이제 그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은 나이도 많은데다가 사실 이슈메이킹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하나 나머지 유력하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전당대회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 부통령. 왜냐면 부통령을 8년 한 데다가 오바마의 그림자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좀 깰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그 주위를 끌 수 있는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얘기가 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제 배팅이라고 그러죠. 검증 시스템. 예. 그걸 들어간 게 그 에이미 클로부샤라고 예. 지난번에 경선에 나섰던 예. 미네소타 상원의원 예.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배팅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여자를 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 전에 이미. 예.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여자 그럼 누가 있냐고 정치인들 막 이렇게 꼽았을 때 그때 예. 나왔던 사람들 다 거의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 누구죠? 캘리포니아에서 나왔던. 네, 타말라 해리스가 있었고 예. 예. 그리고 엘리베스 워런도 얘기가 있었고 예. 그리고 에이미 클로부샤 당연히 얘기가 있었고 예. 이번에 이제 미시간 주지사 여성 주지사죠. 예. 이름이 그레첸 위트먼가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명이 있는데 그 미셸 오바마도 나왔었고. 미셸 오바마 하면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그 느낌은? 미셸이 안 한다는 거죠? 아니요, 바이든이 안 할 것 같아요. 저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도 오바마 그림자 때문에 그런데 부인을 런닝메이트로 매는 거는 진짜 하우스 오브 카드인가요? 그럼 이제 실세가 미셸인 줄 알겠지,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네. 네. 자기보다 더 스포트라이트 가져갈 텐데 저는 싫죠.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통령 런닝메이트가 누구냐가 그 대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 그래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태까지 뭐 학계에서 이제 본 거로는 거의 영향이 없다. 결국엔 대통령 그 티켓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러닝메이트를 선택을 해서 네. 내가 이렇게 우리가 완벽한 팀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는 있죠. 그래서 일단 여성 한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제 유색인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상징성은 있는데 이건 뭐 들은 풍문입니다만은 그 부인이 그렇게 싫어한대요. 바이든. 카멜라 해리스를. 예, 그때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경선할 때 막 토론회 있었잖아요. 아, 그때 뭐 거의 울면서 뭐 그 예, 바이든 굉장히 신경을 썼겠죠. 그렇죠. 예, 인종주의자인 인종주의자처럼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바이든 부인이 이제 질 바이든이라고 아마 교육자일 거예요.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엘제베스 워런은 부담스럽죠. 나이 사실 두 사람 다 이제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도 너무 부통령 모시고 살아야지. 네, 네. 네. 되게 네? 이제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엘제베스 워런을 되게 저는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부통령으로 바이든이 함께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바이든이 중도파니까 좀 약간 더 왼쪽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해라. 근데 이게 또 잘못하면은 이제 또 힘들거든요. 또 좀 약간 깐깐하신 분이라 갖고 워런이. 그래서 워런은 안 할 거 안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나이도 좀 많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에이미 클로부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클로부샤 같은 경우는 중도파예요, 되게.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빨리 접으면서 바이든한테 힘을 실어준 거고 네. 미네소타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위스콘신이라든지 이런 주들이 좀 스테이트들로 쌓여 있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론 딱 고주는 아니지만 미네소타는 언제나 사실은 거의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주변에 있다면은 네이버링 이펙트 효과가 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뭐 좀 효과를 노린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 클로브샤가 흑인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네소타에서 이제 검사를 했었거든요. 예. 검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실적을 올리려고 약간 그리고 약 뭐랄까 저 좀 인기도 좀 없고 뭐 이러려고 무리하게 기소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다. 근데 그게 이제 피해를 많이 봤던 게 흑인들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흑인들한테 거부감을 일으키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군요. 있죠. 예. 대신 이제 백인 뭐 보트는 조금 가져갈 수 있겠죠. 네. 혹시 그 원래 민주당 지지하던 주인데 당이 알려져죠. 네. 어떤 주가 민주당 전통 지지 주인데 후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공화당 후보가 마음에 아주 후보가 매력적이라 바뀌게 투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거기 원래 민주당? 민주당이었죠. 아 근데 네. 힐러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굴러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힐러리가 사실은 거기를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저건 뭐 우리 거다. 그렇죠. 아. 그냥 뭐 덮어놓고 그냥 우리한테 찍을 테니까. 그래서 클린턴 그러니까 그 남편 클린턴이 굉장히 화를 냈던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 선거 때 막판에. 왜냐면 아리조나 얘기를 하는 게 그 당시 아리조나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입장에서는 다른 데 다 먹은 것 같고 아리조나를 먹는다면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좀 우리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인증 네, 뭐 네, 이거다라고 네. 생각하고 아리조나에 유세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그거 보고서는 도대체 이 아이터너리를 누가 짠 거냐면 무지하게 화를 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뭐 위스콘신, 미시간 이런 데 가야지 왜 쓸데없이 아리조나 같은 데 가냐고. 네. 그 남편 떠나서 그래 고참 얘기는 들어주는 게 좋은데. 아니 그 선거를 두 번이나 했으니까. 그렇죠. 이겼고 두 번 다 이겼고. 네. 네? 솔직히 두 번째 선거는 솔직히 그거 가당한다 했었거든. 네. 미국에 아직 여자 부통령 나온 적도 없죠. 없죠. 아니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 미국 지금 미국 대통령이 지금 40몇 명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대통령은 물론이고 부통령도 여자가 없다는 게 뭐예요, 그게? 미국 생각보다 네?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인 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 그리고 그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네. 그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여성 총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선거 제도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 제도에서 우리가 뭐 그러니까는 PR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내각제인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정치 시스템이지만 내각제 네. 특히 내각제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당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정당이 득표를 제일 많이 하면은 그렇죠. 이제 무조건 총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는 사실 여성이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런 걸 고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되기가 쉬운데 미국 같이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런 식의 승자 독식을 가지고 네네. 있으면은 일단 후보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선거 제도, 정치 제도에 따라서 여성이나 혹은 소수자가 가장 윗대가에 올라가는 게 차이가 좀 나요. 확실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네. 오히려 뭐 일종의 정치적으로 좀 후진적이다라고 평가받는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그런. 근데 데는. 그건 또 좀 네. 그런 게. 네. 그러니까 아시아 최초의 여성 지도자 총리는 네. 인도거든요. 네. 인도, 미얀마 네. 혹은 뭐 어디 또 있었죠? 필리핀에도 있었나? 필리핀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가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민주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하다. 후광, 아버지의 후광으로 된 경우, 남편의 후광으로 된. 아버지나 남편. 네. 그러니까 뭐 되게 뭐 정말로 뭐 민주적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죠. 자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이 왔어요. 누가 될 거냐고요? 네. 그 물어봐야지 뭐. 아, 현재 시점에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이제 몇 번 물어볼 시간도 없어. 현재 네? 시점에서 진실의 방 문을 열어라. 아, 근데 지금은 정말 말하기 힘든 때긴 한데 네. 왜냐면 컨벤션도 아직 안 했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막 대선 모드에 들어가질 않아서. 네. 지금 말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어요. 네. 네, 진짜 의미가 없고 일단은 네. 상황상 트럼프한테는 유리하지는 않다. 불리하다. 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온다면은 그게 제일 타격이 클 거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처음에 이제 뉴욕, 뉴저지 이런 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블루 스테이트에서. 네. 지금은 레드 스테이트가 많아요. 레드 스테이트라는 게 공화당, 블루 스테이트는 민주당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도 뉴욕이 가장 많지만 네. 이게 이제 증가율 같은 거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최고로 지금 많이 증가한 데가 이제 미네소타 네. 뭐 이런 데 그리고 미시간이라든지 빨간 주들이 점점 확산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코로나 확산세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주에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거랑 옆에 주나 다른 동네에서 일어난 건 체감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공화당 주로 번지면 번질수록 트럼프한테 불리한데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지지율도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상황은 트럼프한테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락다운을 이제 트럼프는 무조건 해제하자라고 그렇죠. 하는데 일부 주지사는 그거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 어쨌든 정치적으로 보면 락다운을 해제하고 하자는 쪽은 트럼프의 트럼프 지지가 강한 데니까 네. 역설적으로 보면 락다운 빨리 해제하면은 더 빨리 거기에 빨리 번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5월 말이니까 6, 7, 8, 9, 10 다 5개월 가량 남았는데 아직 시간이 충분한 네. 거지. 네. 그래서 만약에 레드 스테이트에 다시 창궐해 버려 그러면 뭐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상당히 힘들죠. 네. 네 일단은 뭐 아무리 뭐 그래도 자기 주변에 그렇게 생기게 되면은 확 위협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뭐 락다운을 빨리 풀어서 이렇다라고 물론 그렇다고 얘기 안 하겠지만 트럼프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을 찍진 않겠지만 투표를 안 가겠죠. 아 투표장에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거예요. 뭐 바이든을 좋아하는 사람이 바이든이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트럼프로 가진 않아요 잘 안 네. 가죠 투표율. 그런데 네. 이제 연말까지 무슨 백신 뭐 이런 얘기 한번 나오면 또 여론이 확 돌아설 수도 있고. 백신이 나와야지 말이죠. 백신 근데 백신은 네. 진짜 그거는 모든 사람한테 내가 어제 김원환 교수 네. 잠깐 봤거든. 네. 그 얘기 하더라고 학자적으로 물어봤어요. 백신과 치료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치료제는 증상이 있는 사람한테 나 죽겠다고 할 때 놓는 거고 백신은 증상이 없는 모든 사람한테 놔야 되니까 이게 이 백신의 임상이라든지 이런 거 만약에 부작용을 한 사람이 나 그걸 때 죽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백신과 치료제의 어떤 그 임상과 이 개발의 속도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백신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저는 듣기는 했어요.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너무 변종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먹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치료제를 빨리 개발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뭐 나오고는 있다고 해요. 네. 자, 그 뭐 의학에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뭐 우리 다 모르니까요. 자,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우리 김지훈 박사님의 그 대선 그 전망을 저희가 딱 그 기록을 하기로 했어요. 5월 말에 5월 말에 일단 자, 트럼프한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내기 해야 되는데 이런 네. 거. 6월부터요. 6월부터.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미국 대선 이야기 예. 또 친절하게 알려주신 김지훈 박사님, TBS 라디오 김지훈의 이브닝 쇼. 이브닝 쇼. 네. 네. 6시부터 8시까지. 8시까지. 네. 네. 주파수가 뭐죠? 95.1. 95.1. 네. 서울 기준. 네. 추억의 95.9 MBC인데. 자, 함께 해주신 우리 김지훈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